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위태로운 가운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자문을 얻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고 스마트 제조혁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철규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나라 경제의 산 증인이라고 들었어요. 경실련이 현재 3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경실련의 창립 멤버시라고요? 창립 당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1989년에 예. 경실련이 창립이 됐어요. 근데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 당시도 지금처럼 이 부동산 투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예. 마침 그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한다고 공약 발표하고 예. 또 조금 지나서 분당 뭐 신도시 개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전 국토가 투기장화하고 예.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됐다 이런 말이 그때 있을 정도로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한다. 경제가 발전을 해야지 부동산 투기하러 사람들이 온갖 정력을 가서 그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을 창립을 하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야, 그때 몇 분들이나 발기하셨어요? 발기할 때는 발기인들은 뭐 한 뭐 6, 70명 정도 6, 70명. 예, 상당히 많았는데 예. 그 이전에 이제 몇 달 동안 준비한 사람들은 한 저 10명에서 20명 그 사이였죠. 그 모 대학 교수가 창립 멤버로 참여했었는데 그 연구실에 가가지고 예. 매주 모여서 예.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근절하는가 아, 예, 예. 그걸 한 달간 연구했어요. 예. 그때 한 7, 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온 것이 그 부동산 공개념 3법. 아, 그때 나왔었습니까? 예. 그거를 안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여의도 여인회관이라고 있었죠.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8월 달에. 우리 창립도 전이지. 야, 근데 예. 제가 발표를 그때 주제 발표를 종합해서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가 부동산 그 공개념 3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은. 맞습니다. 예. 주택소유 상한제라든가 예, 예. 토지초과 이득세라든가 개발리 환수제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 나라 망할 것이 부동산 투기인데 이걸 근절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경제 정의를 실천하자. 그래서 이제 경실련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고 네. 금융 실명제 네. 그 주장해서 그거 해결했죠. 그거 했고 네. 우리나라에 큰 일은 다 하셨네요. 네. 다 하지만은 네. 네. 그때는 아주 경실련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예, 예. 재벌 개혁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은행을 독립시켜라. 이거 정부가 마음대로 금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초창기에 예. 90년대 전반기에 해서 성과를 많이 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네. 예, 참여정부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잖아요. 네.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정말 네. 많은 네. 노력을 네.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공정위를 하실 때 네.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거였다고 떠올리시나요?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예. 예. 그 윈도우스, 예, 윈도우, 컴퓨터 예. 윈도우스 예. 그 OS를 하는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인데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위법 판결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렇죠. 세계적 기업이었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뭐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계, 윈도우 운영체계에다가 끼어팔기를 했어요. 예. 뭘 끼어팔았냐면은 윈도우스 미디어 플레이어스라는 게 있죠. 예, 그것도 지금도 있고. 있죠. 예. 예, 윈도우 미디어 예. 서버, 예. 그 다음에 윈도우스 메신저 예.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끼워 팔으니까 그런 미디어 플레이 같은 걸 다른 중소기업이 비슷한 걸 해서 거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끼워 팔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건 위법이다. 예. 배타적 거래라고 그래요. 공정거래. 그래서 이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역외 사건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기업을 우리가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05년에 위법 판결을 내렸어요. 시정명령 내리고 그거 위법 판결 하지 말고 과징금 내라 위법 판결. 과징금 수백억을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대단한 국제적으로 대단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혼을 내줬다.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래가지고는 그 해에 이 세계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이 GCR이라고 하는 그 랭킹을 매기는 그 잡지가 있어요. GCR,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라는 잡지인데 거기 해마다 어느 나라 공정거래가 1위 뭐고 2위 3 하는데 한국이 G7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깜짝 놀랐죠.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 어떻게 그렇죠. 미국의 큰 기업을 한국 대단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심판을 해서 했느냐. 지금 그거 안 됐더라면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그런 FTC 참여하기 어려웠겠는데요.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업체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기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타적 거래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 사건 때문에 해마다 이제 대륙을 바꿔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세계. 거기 가면은 한국 공정거래 저는 항상 헤드 테이블이에요. 아 그래요? 일본의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에 앉아요. 그 정도 위상을 받고 OECD의 경쟁위원회라는 게 또 있는데 우리 한국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제 재임 중에 가장 큰 사건인데 그 이후에 공정거래 직원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 퀄컴이니 말이지 인텔이니 왜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그 후에 계속 위법하면 판결을 내려서 요 근래는 퀄컴에 대해서 거의 과징금 그렇죠. 1조 원짜리 판결도 내리고 그래서 위상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마트 제조혁신협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예. 이 협회 이름에서도 뭔가 엿볼 수 있듯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혁신한다 이런 뜻이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를 그렇죠. 목적으로 했고 디지털 혁신을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회원사로 한 140여 회원사가 있고요. 그 정도. 더 훨씬 많아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정도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 지금 중소기업이 수만 개가 되는데. 2만 4천 개나 그렇죠. 너무 숫자 적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만 그렇게 됐고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일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러니까 전문가 컨설팅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전문가들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활동도 하는데 앞으로 연구소도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서 12일까지 이 코엑스 D홀에서 우리가 제조혁신 코리아 2021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치렀어요. 전시회도 했었죠. 전시했죠. 그동안에 이제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의 디지털 전환 그걸 시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 화장품 회사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그런 일도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을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목표가 3만 개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고 그래요. 아마 달성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이 스미바 우리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가 그걸 지원을 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배워가지고 네. 우리가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5만 개 해보겠다 해가지고 네. 예산도 매년에 수백억씩 투입을 하고 있죠. 네. 수백억보다 수천억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투입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기업이 네. 이제는 사람을 쓰지 않고 네. 로봇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 협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지금 아직 초창기라서 예.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는데 2만 4천 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싶은 기업에 비하면 10%도 그렇죠. 예.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예. 있는 예. 그러한 기회가 있고 정부가 또 예산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민간하고 정부하고 그 중간에서 이 의견을 청취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희망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전문가 그 교육도 좀 해주고 예, 말이죠. 예.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스마트 제조 혁신 분야가 너무나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그동안 공개 경험이라든지 예. 또 민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니들 회장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부가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데 예. 예. 제대로 좀 쓰여가지고 예.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 산업연구원에 좀 근무를 했어요. 한 십몇 예. 년을 제가 공정거래뿐만 예. 아니라 산업 발전에 예. 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ICBM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ICBM이 뭐의 약자냐면은 IoT의 I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드 and 컴퓨팅 그 클라우드와 컴퓨팅의 C 그 다음에 B는 빅데이터 네. 아, 빅데이터 그 다음에 빠질 수가 없죠. 예, M은 모바일이거든요. 예. 이 소위 ICBM의 기술들이 융합해가지고 예. 뭐 제조든 뭐 마케팅이든 모든 산업의 그 혁신을 서비스든 그걸 혁신하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뭐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솔루션을 예.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생산 효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기업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매출이 늘고 고용도 사실은 주는 부분도 있지만 늘어나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2만 4천 개 그 제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했는데, 안 한 업체하고 비교해보면은 그. 생산성이 높은 거죠? 대단히. 그렇죠. 매출도 예. 늘고요. 고용도 예. 기업당 평균 중소기업이라 그래도 3명 정도 늘었다고 예. 나와요. 예. 고용도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이 공장, 그 혁신,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써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불량률을 또 찾아낸다든가 또 새로운 그 변화에 적응을 해나간다든가 마케팅에 응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약해요. 그게 이제 그 스마트 제조 혁신 이제 지금까지 공장 팩토리 하는 걸 1.0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 2단계로 가는 것은 2.0은 뭐냐면 바로 그런 그 고도화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네. 것을 말하는데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 급속하게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번에 저 국회에서 네. 산업 디지털 촉진법 예, 이게 예. 통과가 됐더만요. 예. 그럼 앞으로 그 중소기업만이 아니고 산업 예. 전반에 걸쳐서 예. 이렇게 예. 연결돼서 예.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협회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예, 협회가 참 큰 역할을 했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은 이제 출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예, 예. 부족합니다만은 아마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게 예. 확대돼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하고 관계를 지금 맺어본 그 회원사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예. 협회에 가입해가지고 예. 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중소 중견기업의 상황은 어떤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가고 싶어도 인프라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실질적인 정책이나 또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참 중소 중견기업은 뭐 이런 혁신 아니라도 어렵죠. 뭐 네. 어려운 것이 인력도 부족하죠. 자금도 부족하죠. 기술도 부족하지. 모든 면에서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 주면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데 걸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지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인력, 아니 누군들 스마트 팩토리 안 하고 싶겠어요? 네. 다 하고 싶은데 사실 그 전문가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 없지. 네. 그다음에 자금도 없지. 네. 뭐 기술은 더군다나. 그래서 이 하여튼 뭐든지 바라는데 정부 지원 우선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에는 여기를 잘 따라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대기업들의 경험을 좀 예. 공유해서 예. 동반성장의 밑을 같이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뭐 대기업이 이제 계열사라든가 뭐 협력사들은 혜택을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힘들거든요. 또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가 큰 예산을 좀 들여서 예. 그 지원을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도 내년도 지속해서 이 정부 지원이 갈 텐데 그동안은 그 공장의 그 팩토리의 스마트화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고도화 네. 쪽으로 나간다. 인공지능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다든가 빅데이터를 좀 모아서 활용한다든가 판매망까지 이제 확장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실정에 맞게 그리고 변화하는 이 데이터를 그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예, 있다면 그건 좋은데 그거는 고도화 단계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년부터는 좀 정부 지원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업체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거기다 보태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부 지원은 이건 시장 실패에 대한 무슨 이걸 막아주는 거라든가 또는 스마트 팩토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마중물을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지 끝까지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예. 결국은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과 의욕이 생기도록 해주는 역할까지 정부가 해줘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앞으로 할 일이죠. 왜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은 사람이 가장 부족한 건데 예. 요사에 보면 맞아요. 뭐 대기업에서나 예. 각종 기관에서 은퇴하고 나온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네. 예. 이분들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도록 예. 이걸 한번 적극 엮어보시면 협회가 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네요. 예. 그런 부분 컨설팅을 막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예. 사람들이 예. 예. 직접 가서 예. 기업 문제 해결해 줄 수 예. 있는 예. 이런 역할을 우리 협회 해주시면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은퇴했다 하더라도 아주 젊거든요. 할 일이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 우리가 한번 예. 건의도 하고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밖에서 예.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일을 하고 싶은데 예.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연결해주면 예.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요즘 대선 후보들의 이 경제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각 후보들이 아주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예. 저성장 위기에서 이런 공약들이 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한테 오늘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네. 네. 그 가령 그 이 과연 어느 후보는 기본소득을 네네, 주장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어느 후보는 뭐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43조 원 지원을 네,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43조 원, 50조 원 지원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기본소득제나 이제 43조 소상공인 지원하자 예, 하는 거니 과연 이게 포퓰리즘이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건 원리론과 현실론을 생각해봐야 돼요. 기본소득이 원리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빅데이터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크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빅데이터는 뭐냐? 내
무슨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나 말이지 내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각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 그게 들어가서 네. 그걸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내 자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업가한테는 투자를 한 셈이다. 아, 지분이 있는 거죠. 지분이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나한테 배당을 줘라. 예. 국민은 그 욕을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자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기본소득이라는 거의 원리는 그런 공유제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한 부분에서 배당금 받는 거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거는 나는 맞다고 봐요. 원리로는. 그래서 그런데 다만 그 비즈니스에서 번 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받는 배당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나한테 얼마를 해마다 뭐 내라 100만 원씩 따라 2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비즈니스에서 큰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서 배당금을 이제 받는데 그 수준에 맞게 받으면 그건 현실적으로 수준에 맞게 받으면 괜찮은 거다. 그렇게 난 보고 있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예, 예. 해나가라. 이 43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이 재난기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 위기가 아닌 때, 재난이 아닌 때 무조건 달라가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나 재난기에는 맞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이 무슨 뭐 일본인이 유럽인이 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적은 편이죠. 그건 뭐 옳다고 봅니다. 저도 회장님 말씀처럼 사회가 독과점화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그런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네. 어차피 뒤쓰여진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대로 기본소득이든지 네. 소상공인의 지원이든지 네.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이지. 그렇습니다. 하지 말자.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찬반으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할 얘기가 아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네. 네, 어떻게 향후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향후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그동안 살아온 경력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우리 사회의 공정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 이 뭐 기본소득 또 소상공인 지원 그거에 앞서서 기반에 필요하다. 그건 뭐 어느 시기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개선은 되고 있지만 훨씬 더 공정한 사회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잡히는 사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와 관련된 일에서 좀 일을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스미바와 같은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와 같은 이 동반 성장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이 4차 산업 혁명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네. 또 제조업에 있어서 이런 스마트 예. 혁신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네, 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디지털 기반의 혁신이 제조업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길 희망하면서 스마트 제조혁신협회의 큰 역할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